앞서서도 함께 확인해 봤지만 굉장히 긍정적이게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오히려 시장은 약간의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기 때문에 조작 음모론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내부 음악은 어떨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다시 한번 고용 데이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전월 대비해서 25만 4천 개의 신규 고용이 증가가 되면서 시장이 예상했었던 15만 개 그리고 8월에 기록했었던 15만 9천 개를 모두 큰 폭으로 상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월 대비해서 그리고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10만 개가 더 많이 신규 고용이 추가가 됐던 부분을 9월 고용보고서를 통해서 함께 확인을 했는데요. 9월 달에 고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던 3개월의 월 평균 기존치까지도 큰 폭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11만 6천 개대 유지를 하고 있다가 9월 보고서 발표와 함께 18만 6천 개까지 월 평균도 크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신규 고용의 증가됨에 따라서 실업률 또한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8월에 4.2%대 실업률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었고 월가에서는 그래도 전월과 동일한 모습만 보여주더라도 시장이 나름은 안정적이게 유지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9월은 더 좋았습니다. 실업률이 4.1%까지 떨어지면서 신규 고용은 10만 개가 증가했고 실업률은 전월 대비 0.1%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여기에 시간당 평균 임금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 0.4%가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주당 근로시간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는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일하는 근무시간은 줄어들었지만 내가 받고 있는 임금의 양은 더 증가되는 그런 한 달을 보냈다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내가 받고 있는 이 시간당의 평균 임금이 오르게 되면은 소비 증가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인플레이션 추가 상승과 관련된 우려감으로 작용이 될 법한데 일단 월가에서는 임금 상승률 높아지긴 했지만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 크게 우려할 것까지는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용지표가 이렇게 긍정적이게 나오자 금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추측들도 갑자기 180도 뒤바뀌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페드가 성급했다라면서 금리 동결론까지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 미국 재무장관인 래리 서머스 같은 경우는 지난 9월에 0.5%포인트 금리 인하는 실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야데니 리서치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남은 두 번의 연준 회의가 있지만 연내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고용보고서 발표 직후에 월가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빅컷의 전망치를 0.25%포인트로 낮춰잡는 모습도 나왔고요. 웰스파고 같은 경우도 9월에 노동시장이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스몰컷이 예상이 되고 있다 이야기를 했고 르네상스 측에서도 금리 인하가 멈춰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50BP 인하의 가능성은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페드워치의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 다음번 금리 인하 90% 이상이 스몰컷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동안은 찾아볼 수 없었던 동결과 관련된 투표율 또한 6%까지 올라온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연준 안에서의 입장은 어떨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빅컷을 단행을 했고 시장에서는 성급했다라는 판단이 나왔는데 때마침 오스탄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의 발언도 같은 날에 있었습니다. 일단 이런 고용보고서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고용이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감 가져갈 수 있다라고 먼저 발언을 했고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의 데이터만을 놓고 너무 집중해서 분석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준금리를 제약적으로 유지하는 데는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징후도 있고 그럼에도 우리가 장기적인 추세는 놓치면 안 된다. 앞으로 페드 안에서의 정책 입안자들 대부분은 오는 1년 동안 금리를 크게 인하해야 된다라는 것에 여전히 생각을 두고 있다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9월에 고용 굉장히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계속해서 내릴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한 것이죠. 또 다른 월가 전문가들의 입장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면요. 일단은 연준 안에서의 입장을 계속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었는데 해당 리포트에서도 보시면 더 이상 50BP는 필요 없다라는 부분 체크가 가능하고요.
하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서 내용들 계속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데이터와 함께 연준 안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지만 기준금리 계속 인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를 놓고 업계에서는 좀 부정적인 음모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판테온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는 지금 조사 대상 기업의 62%만 제때 응답을 했는데 1년 전에는 68% 정도였기 때문에 이번에 제때 응답을 제출한 조사 대상 기업들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놓고 약간은 의심스럽다라는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을 했고요. 보통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이 답변을 늦게 했는데 한마디로 대기업보다 채용을 줄이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데이터가 제대로 반영 안 된 것 아니냐라는 입장이었고요. 로젠버그의 리서치도 함께 확인을 해보면 지금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여당에 더 유리하게끔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근 연진 베이지북에서도 드러난 기업들의 언급과는 완전히 다른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다음 이미지도 함께 확인을 해보실까요? 네, 이렇다 보니까 임금 공화당의 마크로 루비오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바이든과 해리스 정부의 거짓 고용 보고서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최근에 고용 보고서 중 17개 중에 16개가 하향으로 수정이 됐는데 이번에 9월 달에 고용 보고서가 이렇게 좋게 나온 것은 뭔가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SNS에 말 그대로 fake job report, 거짓된 고용 보고서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일단 고용 확인을 했는데 긍정적으로 나왔던 만큼 이번 한 주 우리가 증시에서는 어떤 부분을 집중해야 될지도 함께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주는 본격적으로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금요일에 JP 모건이나 웰스파고 블랙록과 같은 금융권이 대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나일스 인베스트먼트에서는 이번 어닝 시즌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면서 빅테크를 넘어서 모든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실적이 확산될 수 있다라는 예상치를 내놨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경제 데이터들도 대거 발표가 됩니다.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중요하게 중점을 두고 있는 CPI 그리고 PPI가 모두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월가의 컨센도 함께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0.2%로 전월비 상승을 예측을 하고 있는데 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에서는 이번에 인플레이션 지금 상황에서는 예전보다 데이터가 덜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와 관련돼서 크게 부각됐었던 미국의 항만 노조 이슈 또한 3일 만에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된 만큼 시장에서는 이번 인플레 지표의 중요도가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주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대거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게 되겠죠. 마지막 장 함께 보시죠. 네, 연준의 의원들의 발언들 19번이나 예정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경제 데이터들과 3분기의 어닝 시즌 그리고 여러 의원들의 발언까지 겹쳐 있는 만큼 긍정적이었던 고용 지표에도 불구하고 연준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을지 이번 주 내용 함께 점검해 보시죠.